이시니까 오라 필요 없으니까 가라 사람이 물고 나누잖아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친 것에 대해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다 안 되니까 관장사 하기 싫다 왜냐면 현장 활동하다 저희들 순직자 발진되잖아요 세월호 일주기가 다가오던 지난 4월 목격자들 첫 방송은 수색 중단이 발표된 바로 그날에서 시작됐다. 실종자 가족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감돌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수중 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여러분, 지난 200여 일 동안 지속해 왔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드리겠다는 수중 수색 중단 당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색 작업을 종료하게 되어 안타깝고 10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한 채로 유가족들이 수색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선체 인양과 진실 규명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4월까지도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다.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 지 넉 달째. 금방이라도 인양에 나설 것 같던 정부는 대답이 없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는 다윤이와 은화 등 9명. 바닷속에 가라앉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다. 혹하는 날씨에 가족들이 수백 킬로미터의 고된 행진에 나선 것은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인양을 미루는 정부를 향해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삭발과 단식, 고된 행진, 그리고 애가 끌어질 것 같은 절규뿐. 인양도 진실규명도 수색이 중단되던 그날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려면 참사 2주기를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세월호는 특조위 조사가 끝난 뒤에나 인양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과 같은 1년의 시간을 더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였는지 세월호 인양 연기와 함께 세월호의 진실 또한 수상될 위기를 맞았다. 국가는 더 이상 세월호 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특조위였지만 유가족은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여당 측 추천위원 5명 모두가 불참한 반쪽짜리 청문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요? 예. 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도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선장이 이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얘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애써 기억을 덮으려 하는 증인들. 세월호 참사 600여 일 만에 열린 청문회는
유가족의 탄식과 눈물로 끝이 났다. 정부가 기억을 은폐하려는 동안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곳, 4.16 기억전지관이다. 참관하는 이들에겐 우리 사회의 아픈 기억과 만나는 장소이고, 유가족들에겐 아이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다. 그곳에 아이들의 유품이 담긴 작은 방들이 별이 되어 떠 있었다. 저희는 기억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304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희생된 분들의 한 명 한 명마다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과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물건들을 넣어놓고 기억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만들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다윤이 방은 텅 빈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아이들의 시간이 멈췄다. 그날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아직 보내줄 수가 없다. 잊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기억의 순례길을 따라 걷는다. 단원고 교문 앞에서 2학년 8반 주연이 엄마를 만났다. 아이고, 어머니 벌써 600일 흘렀어요. 예, 그래서 60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오늘은 단원고에 웬 일이세요? 아, 지금 주연이도 보고 싶고 그냥 다른 일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안에 항상 저희 청소를 하는데 그걸 청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청소도 할 겸 어디 가, 서울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려고 주연이도 보고 가려고 왔어요. 단원고 2학년 교실들은 또 하나의 추모와 기억의 공간이 되었다. 단원고 희생자 중 6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이맘때쯤이라면 겨울방학을 앞두고 발랄한 소란스러움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 공간에 사진으로 남겨진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 조용히 물어오는 것 같다. 왜 우리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느냐고. 250명과 12명의 선생님의 부재를 증거하는 유일한 기록은 현재 이 4.16 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6 교실은 있는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원칙입니다. 4명의 아이와 2명의 선생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지도 않았는데 교실을 옮길 수 있습니까? 수험생이 됐을 아이들, 또래 친구들은 수능을 쳤고 곧 졸업식이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교실은 철거될지도 모른다. 기가 막히죠. 이런 게 나란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밝혀진 것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 저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교육이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아,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미안한 마음 닦아내듯 엄마는 책상에 먼지를 닦고 또 닦는다. 나를 그리 지려 밟고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라고. 발에 걸려 떨어지는 꽃잎들은 슬픈 듯이 날리고 슬픈 웃음만 짓고. 2015년 대한민국 청년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는 하나같이 냉소적이었다. 취업난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불렀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스스로의 처지를 흙수저에 비유했다. 목격자들이 취재한 알바 이야기 속에 알바 노동자의 권리는 없었다. 지난 2월, 민주 씨는 한 커피 전문점에 출근한 첫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산재처리 너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일하고 다쳤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나가고. 근데 그거는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시간당 5천 원의 헐값에 얼마든지 부리는 존재. 사고라도 당하면 마음대로 내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민주 씨가 경험한 알바의 현실이었다. 어쨌든 알바도 인간이다라는 거. 되게 쓰고 버려지는 부품이 아니다라는. 김 씨의 임금은 최저시급인 5,580원. 자신이 만든 샌드위치를 사 먹으려면 2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1시간을 꼬박 일해야 한다. 되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1시간 일해서 제가 만든 거 못 사먹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알바들의 삶. 시간이 있는 삶. 최저임금이 적으니까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살려면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 그러면 내 행복은 없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일하기 위한 삶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행복한 삶. 내가 막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버둥버둥 거리는 게 아니라.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쓰는 청년 알바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농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도 만났다. 살레 청춘식당 마지의 도전도 시작됐다. 개업한 지 일주일째. 어, 맛있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이때 뭐 파스타집이 없거든요. 근데 생겨서 너무 좋고 웬만한 파스타집보다 맛있어요. 식당 주인들이 더욱 화제다. 20대 여성 5명.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산내로 들어왔던 귀농 2세들. 이제 그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농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웬만한 식재료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굳이 번거로운 공정을 거쳐 직접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 제품 사서 쓰는 거보다 싸요? 맛있어요. 손님들께서는 딱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더 신경 쓴 점을 알아봐 주세요. 점심시간에는 늘 주문이 밀린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적당히 요리하는 법이 없다. 계량화된 그대로 꼼꼼히 요리한다. 청년들이 산내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이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꼭 3개월 만에 다시 찾아간 살레 청춘식당. 마지는 어떤 결산서를 손에 쥐었을까? 식당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디님 가시고 난 얼마 뒤부터. 새로운 구성원도 합류했다. 마지의 청일점 진용 씨. 지난달 제대하자마자 산내로 내려왔다. 돈 벌자고 도시로 나가는 판국에 귀농을 결심한 데는 동생 경심 씨 권유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맞이라는 공간이 있어서였단다. 일자리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뭐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맞이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내려오는 결정을 할 때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서 할 일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인근 주민들에겐 새로운 도전으로 인정받았고 외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법 입소문을 탔다. 여기 오면 젊은 사람들이 항상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여기가 관심 있게 보고 하니까 잘 자리가 받는 것 같아요. 새롭게 계절 메뉴도 추가했다. 따뜻한 국물 맛이 일품인 우동의 등장.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느라 고심하는 고은별 씨. 그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너무 추워서요. 추워서? 따뜻한 국물이
필요해서. 저희 메뉴 중에 따뜻한 국물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찾더라고요. 국물 있는 거. 그래서? 엄마 봄에는 우동 이런 거 없애고 좀 나물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비빔밥 같은 걸로 계절 메뉴 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는 신메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우동을 드시러 많이 오셨어요. 입소문이 돌면서 이걸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춤했다가 우동을 시작하면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본격적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부터 회계 담당 소연 씨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게 매출이 계절을 따라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월급을 제때 못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시골 마을이니까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도 외식을 별로 안 하시게 되고요. 밖에 안 나가게 되고요. 춥잖아요, 밖에 나가면. 나가보셨죠? 실망하기엔 이르다. 올해 성큼 첫 발을 내딛었으니 기초공사는 마친 셈. 내년에 뛰어오를 일만 남았다.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 약간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어떤 활동들, 프로젝트들을 기획할 때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른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마을 전체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되돌려 드린다던가 서로 소통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은 거예요. 맞이일이 바쁘다 보니까 커뮤니티 밥집이라는 타이틀에서 아직 밥집만 이루고 커뮤니티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미완성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새해엔 맞이가 농촌 청년들의 자립 공간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바라본다. 하루에도 수백 개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목격자들은 관심순위 밖으로 밀려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쓰고 버립니다. 나날이 쓰레기는 늘어갑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은 재활용 수집소로 가고 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어딘가에 묻히거나 소각돼야 하는 하루 14,000톤의 수도권 지역 쓰레기들. 사람들은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 문제를 잊어왔다. 앞으로 쓰레기는 제로화시키는 게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로화 정책. 근데 그게 되는 관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각 쓰레기는 각 자기 도시, 자기 지역에서 맡아서 소각제를 하든 최소화시켜서 제로화시켜서 거기를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한 상인단체 휴대전화에 긴급 메시지가 떴다. 여주인 혼자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직원 70명과 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좀 독특한 상권이 형성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대다수 소상공인의 생계형 공간을 잠식해가고 있었다. 현장에는 메시지를 받고 달려온 상인들이 강제 집행에 맞서고 있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예, 저도 이제 기한 됐다고 나가라고. 나가래요, 무조건. 요새는 기한만 종료되면 다 나가래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몰라요. 이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여 톤. 지난해보다도 풍작입니다. 한 톨 쌀을 얻기까지 88번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죠. 풍년이 들었지만 현지 벼 수매가는 떨어졌다. 거기다 정부가 수입 밥쌀까지 들여오는 터라 쌀 농사 짓는 농민들 시름이 깊다. 풍년인데 아주 농사 지어가지고 풍년이면 기분도 좋고 했을 것인데 풍년인데도 돈은 흉년이에요, 흉년. 그런 거 갖고 나면 뭐 여유 있는 데니 뭐 그게 도시의 봉급자들 매출하고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지만 농업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저녁 8시 대원들이 출동한다. 교통사고 구조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넘쳐나는 출동 건수. 그에 비해 인원은 늘 부족하다. 목격자가 만난 소방관들은 인원 부족과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한 번이라도 높이 있는 사람들이 저 죽은 사람이 내 동료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었다며 이렇게 20년 동안 그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제가 이게 소방에 머문다면 20년 동안 바뀐 게 없다는 게 정말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 19년간 그를 지탱해 주었던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단단했던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밀어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계약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목격자들이 만난 노동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를 묻고 있었다. 9년째 거리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9년이면 90평생 살아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소중한 세월이다.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와 폐업. 노동자들은 해고 무효소송과 천막농성, 고공농성까지 해봤지만 아직까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싸우고 이겨내야만 된다. 그래야지 우리 아기가 나중에 노동자가 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은 같은 문으로 출근하지만 그 안에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다. 지난 7월 목격자들이 대우조선을 찾았을 때 강병재 씨는 90일째 외로운 고공농성 중이었다. 60m 크레인 위에서 그가 외친 것은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조 설립이었다. 위험한 거는 다 하도급 주거나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죠. 특히 조선소의 사망사고들이 대물림된 거죠. 하청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전혀 없는 노동자들한테 그냥 무방비로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이다. 그들 대부분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어떠한 관심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이들을 만났다. 일로 들어와서 바로 뽑아놓을 거야. 얼마만 해라. 어디서 목소리가 커. 너 새끼 한국 왔으면 한국말을 들어. 어서. 너 나 필리시니까 오라. 필 없으니까 가라. 사람이 물고 나누잖아. 그렇죠. 이들은 위험하고 힘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한국 정부에서 가양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가델과 라흐만. 8개월 전 한국에 왔다. 그런데 두 달째 일을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진 두 사람은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었다. 120kg, 110kg, 130kg 이렇게 계속 계란 안에 없어요. 지게자 있어요. 지게자 안 돼. 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식하고 선택의 자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조 설립이었다. 오랫동안
돌아가자 대지를 노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보고 우리가 여러 자리 집회 이런 거 뭐 기자회견 또 투쟁들이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없고 이거는 불법 노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격자들 방송이 나가고 난 한 달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발급했다. 이겼다! 이날은 모두 한국에 있는 이주동자들의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주노조 더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의 이주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을 할 것입니다. 파마세 폐지, 노동마세 쟁취! 파마세 폐지, 노동마세 쟁취! 지난달 20일 이주노조가 일일 호프를 열었다. 10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뒤 이들은 조금씩 내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농성장에선 거칠하던 우다야 위원장 얼굴이 밝다.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던데요. 뭐 우리 뭐 정진들이 많이 오시니까 찾아주시니까 뭐 기분 좋죠. 뭐. 이주노조 원 주정입니까? 뭐 되는 자니까 정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괜찮아요. 좋습니다. 올해 이주노조가 10년 만에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주노조 설립 팬층이 나온 날짜는 며칠일까요? 네, 여기 8월 25일 땡! 들었습니다. 26일 땡! 20일? 20일? 자, 8월 20일 정답! 합법 노조가 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 폐지 등 그들의 요구가 실현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을 것이다. 왜 이주노조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100명이라도 제대로 활동에 대해서 알고 내가 왜 노조를 해야 되는지 노동자 권리는 뭔지 알고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잘상 그렇게 못했고 내년에 가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할 거라고 지금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라흐만을 다시 만났다. 지난 7월 허리가 아파 회사를 옮기려 했지만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던 그는 지난달 새 직장을 구하고 지금의 기숙사로 옮겨왔다. 사원에서 지금 여기 기숙사에 살아요. 또 괜찮아요. 많이 좋아요. 가델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회사를 옮겼다. 또 지금 일 괜찮아요. 좋아요. 다시 회사 사장님, 다시 회사 사모님, 한국 사람들이 같이 일할 때 또 진짜 말 좋아요. 일도 다 일도 몰라요. 얘기해요 또 같이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해요. 또 좋아요. 이렇게 계속 가들은 이렇게 일해요. 이렇게 일 좋아요. 이렇게 일할 때 돈 믹사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좋아요. 두 사람 모두 월급 대부분을 방글라데시의 가족에게 보낸다. 벌써 1년 넘게 고향에 가지 못한 가델은 내년엔 꼭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서로 다른 색깔이 어우러지면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80여만 명 시대. 다른 피부색과 문화를 가진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이웃이었을까? 목격자들은 해밀학교에서 그 질문을 던져보았다. 폭발이라고도 놀리기도 했고. 필리핀 쓰레기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안녕하세요밖에 몰랐었어요. 다문화 가정 2세를 위한 대안학교. 해밀학교는 2013년 4월 문을 열었다. 혼혈 가수라는 시선을 벗고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가 된 인순이 씨가 사제를 들여 세운 학교다. 2011년
추석에 라디오를 듣는데 고등학교 다문화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왜? 나도 내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왠지. 한참을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가 그냥 답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내린 답. 해밀은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란 뜻이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끼어도 다시 해가 뜨듯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겼다. 국어 시간. 오늘 토론 주제는 나의 색깔이다. 나는 어떤 색인가? 연보라색이요. 네. 어딘가는 밝지만 어딘가는 어둡고 우울한 색이고 어떨 때는 소녀 같은 분홍색과도 비슷하고.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의미는 무슨 색? 민트. 민트? 왜? 민트를 딱 생각하면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사이다. 편안한 느낌도 나잖아요. 파랑색. 파랑색 왜? 뭔가 바다 같아. 무슨 의미야? 편안하다. 친구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웃음이 많은 은미는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 태어났다. 이곳에 오기 전 학교 생활은 잿빛에 가까웠다. 은미는 농업기술대안학교에 지원해보기로 했다. 해밀학교 생활이 행복했던 은미는 이곳에 다시 오는 게 꿈이다. 솔직히 말해서 장래희망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냥 학교가 좋고 학교에 다시 오려면은 선생님으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밀학교 선생님으로만 있고 싶어요. 한 달 뒤 해밀학교를 다시 찾았다. 오늘은 해밀학교 첫 졸업식 날. 아이들이 고운 빛깔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형님아, 꽃단장이었네 오늘. 그다음 선생님 이렇게. 아, 주지 마요. 뭐 찍길 바라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학교가 생기고 3년 만에 갖는 첫 졸업식. 물가에 내보내는 어린아이 마냥 선생님 눈에는 살펴줘야 할 것들만 보인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들 머리 맞추시고 이제는 스스로 만져야 될 때 아니에요? 아니, 안 보이니까 스스로 하겠죠, 이제는. 있는 동안 가지 마. 이제 머리를 못 만져주고 진짜 마지막. 울리지 좀 마. 네, 마지막에 이제. 지금부터 제 1회 해밀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인순 교장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회 졸업식의 주인공은 올해 중학교 과정을 마친 현경이, 은미, 가람이, 시은이, 이진이까지 모두 5명이다.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던 아이들은 이곳 울타리 안에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아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아이들 꽃단장 하는 거 보고 머리 만져주고 하면서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등학교까지 같이 데리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고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집이니까 친정이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돌아볼 때 돌아보고 와줄 수 있을 때 와줘서 같이 얘기하고 또 추억을 되살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들아 집으로 생각이 나면 집으로 오는 거 알지? 네. 그리고 축하하고 사랑해. 하나, 둘, 셋. 언제라도 찾아올 따뜻한 집이 있어서일까? 아이들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가득하다. 그 누구보다 졸업식이 고마운 이들은 아이들만큼 마음고생하며 살았을 다문화 가정의 엄마, 아빠들이었다. 나
나중에 애들이 여기 자주 찾을 것 같아요. 해밀 학교에서 집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집보다도 아이들이 학교에 더 적응을 많이 해서 학교에 정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 서운하면서 한편으로 또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전에보다 생각하는 게 더 깊어진 것 같고 친구들 관계도 좀 많이 그래도 이제 싸우고 벗고 그래가지고 상상을 좀 만나야 앞으로는 영원한 해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졸업 후에 아이들 진로 문제가 모두 결정되지 못했다. 현실이란 벽 앞에서 잠시 좌절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들이 버티게 해줄 것이다. 비 온 뒤엔 흐렸던 하늘도 맑게 개일 것이란 사실을 아이들은 알기 때문이다. 힘들면은 해밀학교 쌤들한테 연락도 하면서 그럴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서 좀 서로의 소중함도 많이 알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여기에 와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감사하죠. 그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일상인데 돌이켜보면 아 이것도 되게 좋구나, 아 이때 되게 행복했지 라는 그런 기억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한 말씀 하죠. 잘 살아야죠 뭐. 잘 살아라 이 웬수다. 나가서는 여기서처럼 말고 좀 이쁨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누군가에겐 불편했을 진실이 있었다. 보고 싶지 않은 신선한 삶의 현장. 외면하고 덮어두고 싶은 우리 시대 고민들. 2015년, 지난 1년 동안 목격자들이 기록한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